안녕하세요. 세린이 알송입니다. 오늘은 제가 세차를 하러 왔습니다. 지금 새벽이라서 사람이 없어서 좋긴 한데 지금 너무 추워요. 이렇게 추울 줄 몰랐는데. 제가 세차를 처음 해봐요. 셀프 세차를 오늘 운전한 지 2년이 됐는데 셀프 세차를 항상 하려고 차를 사자마자 막 세차용품 막 이것저것 샀거든요. 한 번도 안 샀어요. 친구가 도와준다고 세차하러 갔었는데 잘 몰라서 친구가 거의 다 했거든요. 세차를 도전을 해서 이제 앞으로 세차를 자주자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세차한 지 엄청 오래돼가지고 먼지가 엄청 많아요. 여기 앞창문 제가 안 보여서 살짝 닦았고 이렇게 지금 초토화입니다. 지금 회색이라서 다행히 먼지는 잘 안 보이는데 뭐야 이거? 뭐 줄무늬가 원래 무늬인가? 이거 원래 무늬예요? 휠도 지금 굉장히 더럽습니다. 깨끗이 알맹이 목욕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저 현금 당연히 현금인 줄 알고 현금을 뽑았는데 요즘 세상 좋아졌네요? 카드가 돼요? 카드가 된대요. 카드 1회 터치 1회 터치 3분 1000원. 근데 어디서 뽑는 거지? 이걸로 실내 셀프 세차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 잠깐만요. 스피드 빨리 하고 있습니다. 아 무서워 무서워. 해볼게요. 어디다 대는 거지? 어 회원 전용 카드 그런가? 이거를 현금으로 해가지고 저거 뽑는 건가? 그럼 저기 한번 가보죠. 와 실내 소독기도 있네? 짱 좋네? 이거 어디 가는 거죠? 아 쉣 그 카드가 그 카드가 아니네요? 이 현금을 넣고 카드를 발급하는 건가 봐요. 세상이 좋아지다 말았네요. 저는 이 원래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폐를 넣으면 나오나 봐. 넣어볼게요 그냥. 해볼게요. 2만원. 일단 2만원 넣었어요. 오씨 뭐 이렇게 빨라? 오 크다. 자네 가게 2,000원은 서비스인가 봐요. 현금시 만원에 1,000원 더 줘요. 아 현금 현금할 때 현금밖에 안 되는데 뭐 어떡해. 이번엔 진짜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실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안에도 초토화예요. 지금 전쟁터입니다. 바로 바람이 나오나? 누르면? 안 되는데? 뭐 스위치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팍 나올 것 같은데. 에어 청소기, 진공 청소기. 아, 이거 빨아들이는 거구나. 바람을 쏘는 게 아니고. 아, 나는 이거 팍 바람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청소기네요. 해볼게요. 청소기였어요. 안 줄어들. 빨아들이 되면 3분. 3분 만에 끝낼게요,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저 물 뿌리고 저거 거품해야 되는데. 그냥 갈까? 세차해주는데 맡기면 안 돼요? 그거 제가 항상 그 전에는 항상 맡겼었거든요. 세차를 할 줄 몰라서 항상 맡겼는데 27,000원에 맡겼어요. 아저씨한테 좀 싸게 해주세요 해서 27,000원에 항상 했는데 그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세차하는 사람들 보면 막 6,000원이면 된다 6,000원이면 뚝딱한다 했는데 휠을 먼저 이거 뿌려놓으라고 그랬어. 그거 물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 물 묻으면 그거 되잖아. 근데 뿌리고 하던데? 뿌리고요? 근데 모르겠어. 뿌리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 해봐요. 일단 또 뿌리면 되지? 이렇게 뿌리면 되겠죠? 휠 엄청 지금 엄청 새까맣거든요? 아 냄새가 엄청 독하다. 이제 뿌려놓고 세차의 생명은 스피드. 스노우폼. 폼건. 저기 폼건이지? 아, 저기 세 개가 있구나. 아니구나. 잠깐 부러지구나. 뭐가 물이 나오는 거지? 이거겠지? 이거, 이게 보압건. 100초겠지? 100초? 에비스처 갑니다. 아 무서워. 갑니다. 눌렀어요? 이거 위에서 뿌리라고 했어. 어? 왜 안 나오지? 다시 눌러볼게요. 어? 한번 물어볼게요. 매번 터치가 기본인가 봐요. 매번 터치 이게 100원어치라서 1,000원어치라서 안 된 건가 봐요. 아, 한번 해볼게요. 안 되면은 4,000원 버리는 거잖아. 되겠지? 해볼게요. 일단 아까 1,000원어치 넣었거든요. 됐습니다. 스피드 2,000원, 3,000원, 4,000원. 어? 이제 시간이 가. 시간이 가. 나오기만 해. 빨간불 펼쳐 있어요? 해도 있는데? 이번에 진짜 이제 뜨뜻합니다. 뜨뜻해요. 진짜 가요, 저. 아, 진짜 무서워, 다시. 갑니다. 예비 세척 누르고. 어, 이제 불 들어온다. 아, 들어온다. 왜 불이. 야, 어디? 불 안 나왔어. 나 왜 안 눌렀거든? 갑니다. 위에서 아래로. 열었어요. 아, 이거 누르면 뒤로 푹 뜨세요. 하세요. 어우, 목소리 못하겠다. 그냥 해야 되겠다. 물 이렇게 오래 뿌린 사람 나밖에 없을까? 아, 씨, 어깨 아파. 집에 갈래요, 이제. 끝! 시작! 끝! 이제 제일 하고 싶었던 거, 거품 부리기. 그 제일 하고 싶었는데 지금 하기 싫어요. 한번 해볼게요, 거품 부리기. 어? 어머!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 아까 돈을 다 넣어버려가지고 시간은 계속 가거든요? 아 왜 그랬지? 근데 아까 저 힐 뿌렸는데 거기에 스노우폼을 또 뿌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힐을 먼저 이거 뿌려놓으라고 했어. 대체 뭐지? 세차도 있잖아요. 처음에 세차했을 때 뭐 할 줄 아는 사람이랑 오세요. 혼자 오지 마세요. 개짜증나니까. 영상 보고 온다? 안 돼. 왜냐면 이게 세차장마다 기능이 다 달라서 제가 봤던 영상에서는 저런 게 없었거든요. 아 근데 이거 딱 끼니까 엄청 속 시원하다. 아 됐다 그만해.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이거 원래 닦아야 되는데 거품이 없어요 이렇게.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거품 있을 때 문질러 써야 됐나 보다. 맞나? 제가 이거 닦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원래 이거 와이퍼를 들고 하죠? 다 원래 그런 거죠? 하나더라 뭐가 잘못된 것 같더라고 이렇게 해서 만지시켜놓고 하던데 그죠? 만지시켜놓고 원래 하는 건데 다 하고선 이거 하네. 이렇게 아 진짜 몰라. 어?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 닦이는데? 물이 아니야 이거 꾸정물이야. 몰라. 이거 뭐야 줄무늬가 그대로 꾸정물이 있네요? 세차한 거야? 얘도 올렸어야 되는데. 아 얘도 이거 올렸어야 됐었나 보다.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아니 꾸정물이냐? 왜 꾸정물이 줄무늬로 있냐고. 닦아야 되나? 바람은 날려 없어지겠지 뭐, 그치? 25,000원 들었어요 오늘. 2,000원 더 주고 손세차 맡기는 게 어떤가 싶어요. 앞으로 자주 세차를 하자 이 목적으로 왔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세린이에서 세차 고수가 된 알쏭이었습니다. 안녕. 비가 오네요.